급한 공기에 상대방 역주행을 멈춰라. 쌀밥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당신들은 사기꾼이다. 수학기의 대고비를 방출하는 당신들은 배신자다. 촛불 정신을 잊은 당신들은 밥그레다. 쌀값과 집불제를 흥정하는 너희들, 날마다 목구멍에 밥알을 넘기는 국회의원 놈들 들으라. 전용철 쓰러진 아스팔트 위에, 이국만리에서 쓰러진 이경의 칼날 위에, 백남기 농민 쓰러진 차벽 위에 쓴다. 심장에 쓴다. 우리의 인생값을 대치하자. 밥 한 공기 300원 보장하라. 최근 쌀값이 폭등했다는 언론 보도는 현재의 쌀값이 15년 전과 비슷한 것을 외면한 왜곡 과장 보도입니다. 농지 임대료도 오르고 비료값, 농약값 다 오르고 농기값도 오르는데 쌀값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야기를 전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5년 전 당론으로 쌀 목표 가격을 21만 7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올해는 목표 가격을 19만 6천 원으로 내놨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이 말 그대로 장사권 흥정하는 방식으로 농민들을 우롱하는 형태를 보인 것입니다. 지금 검은 통에 800원인데 밥 한 공기 300원이 비쌉니까? 무리한 요구입니까? 네, 우리 주식이 쌀인데 우리 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쌀값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다면 쌀 농사는 우리나라에서 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실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쌀값 300원 당연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밥 한 공기 300원, 농장 대개혁 쟁취, 정부 농민 대결의문. 우리는 밥 한 공기 300원을 쟁취하고 농업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 아스팔트 위에 섰다.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수학기 재고비 방출부터 농민과 소통 없는 쌀 목표 가격 결정까지 농업 희생시키겠다며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하늘을 찌른다. 쌀 목표 가격 결정은 5년짜리 파종 농사와 같다. 백남기 농민이 넘고자 했던 차벽은 아직도 농민들 문 앞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농업 포기, 농민 무시가 계속되는 한 농민의 처절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